자, 작년에 아줌마가 자랑했던 뭘 어디가 코끼리만한 어디 있습니까? 코끼리만한 이거지, 이거. 코끼리만한 근데 어떻습니까? 코끼리만이 자, 한번 볼게요. 이렇게 큰지 몰랐어. 와, 양파가 뭐 무슨 마늘이라니까? 야, 마늘 이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나? 한번 뭐 내야 됩니까? 이게 너무 소모게 심은 것 같아가지고 몇개 쏙가내서 김치 담았는데 네. 또 조금 일부 이렇게 쏙가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요? 그래야지 이렇게 크게 자라죠. 진짜 큽니다. 이거는 좀 굵은 거 심은 거고 그 옆에는 작은 거 심은 거. 이거. 이건 뭡니까? 옆에 이거. 상추지. 이게 왜 나 있습니까, 이게? 마늘을 마늘? 아니 양파를 백 몇십 개 심었는데 네. 다 죽고 다 죽고. 이유는 모르는데 내가 잘못 심었겠지. 뭐, 한두 개 남았네요, 여기, 요거 하나. 오, 여기도 하나. 여기 한 개. 아, 그쪽이야. 야, 생존율이, 뭐, 3%에 가깝습니다. 3%, 한 1.5%. 그래도 뭐, 결국은 마늘 물칭 다르네요. 상추. 양파는 완전 그냥 전멸이지, 전멸. 양파 전멸. 아쉽게. 저쪽 락교. 돼지파 근데 이게 돼지파가 맞겠지? 작년에는 실패해가지고 고절이파리가 심을 때 그냥 다 그거 돼가지고 근데 이거 이렇게 내가 그냥 섞어서 김치 심었는데 담았는데 이거 쪼김치가 맛있어. 이것도 고절이파리 그거 된거 아이가? 그냥 뭐 슬슬 죽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지. 고자리파리가 어? 맞는데? 똥데 간격이 너무 뭐 김각을 이상한가? 하든지 해야 되겠다. 응? 이상한데? 간격이 너무 아 볶기 있나? 이게 나나나 있나? 아 있어 봐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. 뭐 고자리파리 맞다. 문제 되는데 죽여야지 그럼 못 먹는 거지. 왜 올해도 고자리파리가? 고자리파리 심을 뭐 그걸 때도 하얗게 자꾸 시든다 그래 그 의심 거구더기 아이 고자리 아 이런 큰일 났네 이거 올해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다 이럴 텐데 다 뽑아야 되겠다.